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명동성당을 비롯한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명동 일대엔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죠. 성민혁 기자, 오늘 성당과 교회가 꽤 북적이고 있어요. 네, 어제 자정미사를 마친 명동 대성당은 오늘 정오에도 주님 성탄 대축일 남미사를 열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전쟁 위협에 놓여 있거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탄생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명동 성당 곳곳엔 소복하게 눈이 쌓였는데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8년 만입니다. 성탄 전야 미사에 앞서선 아기 예수 모형을 말구유에 안치하는 구유 예절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대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2부 미사에서 정의는 힘의 과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전국 교회들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6차례에 걸쳐 성탄 축하 예배를 갖는데요. 어제 성도 수천 명이 교회 앞 광장에 설치된 트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파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요. 경찰은 연휴 동안 명동처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1,4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